언제 먹어도 맛있는 추억의 밥상을 재현한다. 따뜻한 마음씨와 정겨운 말솜씨로 사랑받는 요리계의 대모, 요리연구가 김막어!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일품 레시피, 요리 대가가 공개하는 영양만점 한상차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요, 맛뿐만 아니고 따뜻한 온기에 정겨운 추억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 오늘도 이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추억을 느끼게 해주실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김막업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저요. 온몸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의 그 맛있는 요리 덕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오늘은, 요리? 네. 오늘은 노가리 조림하고. 네. 또 이제 요즘 대파가 예 제일 네. 맛있을 때예요. 맛있죠? 김장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소고기 대파국. 어머, 저 소고기 대파국 진짜 좋아해요. 예. 네. 자, 노가리 조림과 소고기 대파국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조린 부드러운 노가리의 맛. 밥반찬으로 으뜸인 노가리 조림과 향긋한 대파와 담백한 소고기가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소고기 대파국. 재료 알아볼까요? 노가리 조림 재료는 노가리, 무, 전분가루, 생강, 마늘, 참기름, 포도씨유, 소금, 후춧가루, 조림장 재료는 멸치, 다시마, 디포리, 청주, 황설탕, 물,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맛술, 간장, 흑설탕, 매실청. 소고기 대파국 재료는 소고기, 대파, 밀가루, 멸치액젓, 국간장,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국물 재료는 멸치, 다시마, 디포리, 청주, 황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노가리 조림과 소고기 대파국.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노가리 조림 그리고 소고기 대파국인데요. 뭐 먼저 좀 해볼까요? 뭐 먼저? 이거부터 저 노가리 조림부터 먼저 노가리 조림 해봐야 먼저 되겠죠? 해볼까요? 자, 무부터. 네. 먼저 잘릅시다. 이 비린 냄새 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줄 거니까. 네. 물 일단 좀 사. 네. 썰고요. 썰고. 네. 자, 이거 조금 이 모서리 조금 다듬으세요. 아, 모서리 넣을까요? 전 뭐 시켜주실려나 하고 네, 네. 내가 뭐 썰이 가지고 시키려고 보고 있었어. 네. 모서리 조금 닦는 이유는 보기도 이쁘고 조리했을 네. 적에 네. 부스러기 안 나고 네. 네. 그래서 아 모서리를 네. 좀 잘라주면 부스러기가 좀 부스러기 오네 요런 또 시작하자마자 네. 선생님의 요리 비결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네. 네. 모서리를 이렇게 좀 네. 좀 잘라내주는 게 모양 네. 모양도 훨씬 이쁘잖아. 이쁘네요. 그렇죠. 그냥 네모난 네. 것보다.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한 것 같지. 네. 아, 아까 요 무 화장 시키는 거군요. 네. 네. 맞아. 못 알아보게. 네. 이건 이제 저 이거 내갖고 비린 냄새 나니까 그죠? 네. 이거 이렇게 생길 거다. 이렇게. 자, 노가리죠? 네. 네. 그거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손질을 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반을 갈라서요. 이렇게 하면 막 네. 이렇게 딱 벌어져. 딱 하면 벌어지네요. 네. 한번 네. 해보소, 저거. 자, 이거 반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벌려서 이렇게 벌어서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아, 그러면 이제 가시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 가시도 자, 이렇게 딱 바르고 딱 발라내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반을 딱 이 가위로 갖고 하면 좋다. 아 가위로 갖고 칼로 굳이 안 해도 예, 가위로 해도
괜찮네요. 요 네. 그리고 이제 이리 검은 거 있는 거는 빼보야. 내장인가요? 씁쓸한 맛이 나요. 네. 응. 그래. 내장 좀 떨어내고요. 가위로. 가위로. 응. 가위로 이거 잘라버리고. 그래요. 굳이 응. 이거 뭐 이것다. 칼을 고집하지 그렇지. 마시고 응. 가위로. 응.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저. 이 검은 거 요는 거 떼보자. 검은 거 여기 있죠? 응. 검은 거 요런 거 내장 씁쓸한 맛이 응.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떼내버리고. 네. 이걸 굳이 이제 응? 이거 잘라버릴게. 이렇게 해서 응. 반으로 이렇게 응. 자르면 되나요? 예, 끝 네. 자르고 예, 끝 잘라버리고 좀 잘라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그렇겠지요. 손질이 자.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예. 네. 이건 이제 치우고 자 치우고 응. 자 손질된 이거 역시나 저 닭강정 하듯이 네. 고 이제 튀기도 더 맛있어 네. 그랬는데 오늘 전분지 가지고 아 우리 지난번에 닭강정 할 때 예, 배웠죠 전분. 닭강정 뭐 밖에서 먹는 거는 좀 튀겨야 되지만 집에서는 튀기시기 좀 번거로우시니까 그렇지요. 전분을 묻혀서 튀기듯이 지져내는 거 그죠? 예, 네. 아 집에서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기름이 좀 덜 배인다면서요? 그렇지, 덜 네. 배이지. 전분을 묻히면 네. 기름이 좀 덜 배입니다. 예, 네. 그러고 또 조리 났을 적에 윤기도 있고 네. 쫀득쫀득하고 자, 이래 놓고 네. 이래 놓고 이제 저 노가리 굽을게요. 네. 이것도 이제 역시나 기름 조금 넉넉하게 두르고 자, 기름을 네. 좀 넉넉하게 두르고 그렇죠. 자, 저거 자, 노가리 이거 노가리 네. 열적에는 이 밑부분이 아 밑을 가게 껍질 부분이 바깥으로 올라오고 네네네 이렇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네. 이게 안에부터 먼저 구이고 끝에는 아무래도 네. 이게 잘 안 구이지잖아요. 껍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에부터 이렇게 아 네 아 지글지글 이제 지글지글 소리 나서 왔네. 네 표현이 선생님 네. 아유, 지글지글. 네, 소리 났었네. 네, 소리 났었네. 더 좀 정감 있고, 얘네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네. 자, 지글지글. 사투리가 네. 더 정이 있다. 정감이 좀 있죠. 맛입니다. 예. 억수 맛있게 보이네요. 이거랑, 아, 맛있겠네요. 그렇지. 이거랑. 얼마나 정이 있는, 그지? 아, 근데. 진짜 억수 맛있겠는데요. 예, 예, 억수 맛있겠지. 예. 이거는 네. 저 조금 불이 약해야 돼. 그래야 노릇노릇 굽힌다고. 아 약한 게 좋은가요? 네, 예, 여기 타니까. 이 딱딱해서 예, 그렇죠, 선생님. 예, 왜냐면 아, 딱딱도 하고 네네. 이게 말은 좀 마른 거니까 네. 이게 저 타잖아. 타니까. 예, 예. 왜냐면 닭은 지한테서 기름이 나오니까. 네. 안 탔는데. 그렇죠. 예, 예. 이건 좀 기름이 나오지만 예, 예. 노가리는 또 기름이 따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은근한 불로 이렇게 예. 해주시고요. 자, 저 이제 양념. 네, 자 양념 가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이거 네. 좀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 간장 먼저 부었고 간장 넣고요. 이거는 맛술. 맛술 넣고요. 네, 비린내 없애라고. 네. 그리고 이거 오늘. 매실청. 매실청. 어, 단맛도 내고 비린맛도 네. 없애고. 비린내도 좀 없애주는. 네. 네, 매실청. 그리고 오늘은 이것도 흑설탕 좀 넣어요. 빛깔이. 단맛도 좀 이쁘. 좀 나게. 조림은 저는 좀 단맛이 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흑설탕. 흑설탕 좀 넣고요. 여기 오늘은 자 네. 고추장. 고추장도 여기. 좀 들어가고요. 이거 오늘은 자 좀 네. 매콤하게. 매콤하게 매콤한 게 좋습니다. 예, 예. 네. 비린맛도 없애고 예. 좀 매콤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졸여 주는데 한 몇 분 정도 졸여 주면 될까요? 예. 이건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졸이는데 이거 네. 한 뭐 10분만 졸이면 되는데 10분 정도. 여기다가 참 아까 저게 생강 저 썰 팬썰이 넣은 거 네네네. 같이 엿다가 엮고 이어야 되네. 생강편. 이거 비린내를 좀 잡아 주는 건가요? 땀박이 잡았네. 예. 네.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나요, 생강편?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생강편이 또 비린내를 잡아주고 있고요. 예. 지금 양념도 졸여지고 있고요. 동시에 해버리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좀 이렇게 지지는 동안에 예. 노가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어요. 예.
저 그릇 샀네. 그릇 사니까 저 무 좀 몇 분. 저 그릇 샀네. 예. 예. 여기다가 샀네. 무를 좀 시원하게. 오, 진짜 이게 모양이 모서리를 잘라내니까 이렇게 이쁩니다. 자, 살 넣어보겠습니다.